안녕하세요. 남조선 폐차맨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폐차장에 있는 사고차들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예. 그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사고는 한 번씩 다 겪어 보셨을 건데,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큰 대형사고까지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요. 예. 지금 이 차는 대형사고 난 것 같아요. 앞쪽에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네요. 이 정도면은 제법 큰 사고예요. 예, 대형사고 정도로 들어가는데, 아, 운전자분이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벨트 하셨으면은 에어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적게 다치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위에 있는 차는 모닝이네요. 아, 이것도 지금 제법 크게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폐차장을 다니면서 사고 난 차들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예, 진짜 차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진 차들도 봤고, 지금 제가 여기 영상에 나오는 차들은 그래도 그나마 사람을 인명을 해칠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처참한 그 사고의 차량들도 많이 봤어요. 예,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차를 운행을 하면서 조심히 운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예. 저는 아무래도 배달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를 몇 번 겪어봤는데, 그 큰 사고는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 뭐 접촉사고, 그 가벼운 그 접촉사고들만 몇 번 겪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렇게 뭐 과속을 안 하면은 크게 사고 날 그 확률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과속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좀 천천히 달리게 되면은 위기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서행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가서 다른 교통에 방해될 정도로 그렇게 운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 흐름에 맞게 다니면서 좀 천천히 다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지켜줘야 할, 주셔야 할 한 가지 더, 교통 법규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켜주세요. 모두들 교통사고 없이 안전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 모두 행복한 자동차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